9월 7일 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자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의 자랑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는 그 코로나 백신 2차를 이렇게 접종을 하게 했는데 아유 병원에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아주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만나고 또 우리 예전에 청년 우리 교회 나오던 청년 한동안 못 보던 청년도 만나고 이러면서 접종을 잘하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면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뭐 아프지 않지만 백신을 맞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대체로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는 거죠. 건강할 때는 그 병원의 그런 중요함을 별로 잘 몰라요. 의사들 별로 꽤 가깝지 않아요. 내가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왜 필요해요? 근데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이 아플 때는 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이 아플 때는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귀한 거다 그래서 다 귀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귀하지만 나중에는 별로 안 귀해질 수도 있고 지금 별로 관심 없고 안 귀하지만 나중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언제는 굉장히 갈망하며 찾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분으로 멀리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예수님은 항상 중요하다. 근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 이제 2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직업이 세리요. 세리.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는 이제 이후에 이름이 마태로 이제 기록이 많이 돼요. 예전에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불렀잖아요. 나요나 시몬아, 예수님도 이렇게 불렀던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로 호칭이 되는 것처럼 마태입니다. 마태를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바로 그 얘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뭐냐면 당시에 세리 그리고 죄인들,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터부시하고 멀리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직업이 세리지만 이 죄인들과 동일시했어요. 그 직업만 보고도 저 사람들은 죄인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이제 맡긴 이런 세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세무원들이, 그렇죠?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그런 직책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가 로마의 로마 정부에 그것을 갖다 주고 자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수고비, 자기 것도. 그러니까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갖다 줄 것을 떼고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세리들은 부자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주 악독하고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이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도적, 죄인 그렇게 취급을 했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세리들이 내는 구제 헌금은 받지도 않았대요. 저거는 부정한 돈이라. 심지어는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 안 받았대요. 거지들도. 그만큼 싫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가시다가 이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이면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그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때 바로 이 장면, 예수님이 그를 그에게 말을 걸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아 주시는, 나를 따르라 제자 삼아 주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냐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면 여기에 더욱이 우리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소중해. 근데 너무 소중한 사람도 항상 그냥 옆에 있으면 별로 소중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농담으로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너무 소중한 사람. 근데 그걸 몰라요. 어느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요, 제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서운하냐. 가끔 가다 애들 해주려고 반찬을 했는데, 배가 고파서 그거를 먹으려고 하다가 아내한테 혼이 날 때가 있대. 근데 그걸 애들 주려고 했는데 먹는다고. 그때 너무 서운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지 서운할 만도 하다. 물론 자기가 아빠인데 자기는 뭐 자식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 왜 서운하겠어요? 응? 왜 서운하겠어요? 혼난 게 서운하겠어요? 제가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아 아내에게 나는 이제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자식들만 소중하고 아이들만 소중하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아마 그 서운함이 그 순간 딱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운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 그걸 뭘 또 혼을 내요. 그냥 먹어라 그러지. 조금 더 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끔가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닌데,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니까, 항상 내 곁에 계시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너무 소중한데. 레위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나도 들을 수 있고,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상하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이렇게 봐도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적어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닌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전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지만 안 바뀐 사람.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 뭘 해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고 그 존재가 바뀌어져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니 얼마나 여러분 그 다음에 바뀔 게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지금 잠깐 드리고 내일 조금 더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예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큰 소망 감사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